아, 조금만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대요. 여러분들도 선물 받고 싶지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숲속에 동물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제 선물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 나는 멍멍이야. 나는 이번 성탄절날 산타 할아버지에게 아주 맛있는 선물 세트를 받고 싶어. 먹을 걸 난 좋아해. 그리고 양돌아 너는 이번 성탄절날 뭘 받고 싶어? 나는 성탄절날 장난감을 받고 싶어. 장난감? 아유, 그렇구나. 야, 도순아. 왜 그래? 왜? 넌 이번 성탄절날 뭘 받고 싶어? 난 인형을 받고 싶어. 난 인형, 이쁜 인형 받고 싶어. 아, 그래? 그래. 여러분들도 성탄절날 선물 받고 싶어요? 아, 선물 받고 싶으면 우리 다 같이 산타 할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시작! 산타 할아버지! 아이, 목소리가 작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안 나타나시네. 다시 한 번만 시작!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 아직 성탄절이 이틀이나 남았는데 왜들 벌써 나를 부르고 그래? 아유, 그래. 우리 어린이들이 아마 선물을 많이 받고 싶은 것 같구나. 내가 그렇다면 선물을 나눠줘야지. 선물. 아, 근데 선물이 어디 갔지? 내가 가지고 왔는데 왜 선물이 안 보이지? 선물이 어디 갔지? 어린이 여러분, 선물이 어디 갔어요? 에? 뒤에? 아, 여기 뒤에 있구나. 아이고, 아까 까먹었어요. 내 눈에 안 보여가지고. 아, 그래. 우리 여러분들도 선물 받고 싶어요? 네! 아, 정말이에요? 네! 아, 그래. 그럼 내가 선물을 나눠줘야 할 텐데. 아, 그래. 우리 아이원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저는 쿠키 받고 싶어요. 쿠키 받고 싶어요. 그 옆에 어린이는? 그래,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준비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걱정 말아요. 그런데 말이야, 선물을 가지고 가려면 썰매를 끌어야 돼요. 썰매를 끌 사슴이 있어야 되는데. 아, 사슴이 있어야 우리 매탄동에 있는 아이온 어린이집에 내가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우리 다 같이 사슴을 불러봐요. 시작! 사슴아! 아, 목소리가 작구나. 다시 한 번만 시작! 사슴아! 아니, 왜 그래? 아유, 감기 걸렸어요. 뭐 감기? 아니, 왜 감기가 걸려? 아유, 독감 걸렸나봐요. 어휴, 큰일 났구나. 우리 사슴이 독감이 걸렸으니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근데 왜 독감이 걸렸으면 빨리 병원에 가야지. 왜 병원을 안 가고 있는 거야? 아, 나 병원에 안 가요. 아니, 병원을 안 가다니. 왜? 병원에 가면 주사 맞는단 말이에요. 나 주사 맞기 싫어요. 너 몇 살이야? 40살이에요. 아니, 40살인데 아직도 주사 맞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주사 잘 맞지요? 그리고 난 약 먹는 거 싫어요. 뭐, 약을 먹는 게 싫어? 아니, 왜? 약 먹는 게 왜 싫어? 약 먹으면 너무 써요. 아니, 안 돼요. 주사도 잘 맞고 약도 잘 먹어야 건강하고 튼튼한 사슴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썰매를 끌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안 돼요.
저는 썰매 못 끌어요. 왜? 힘이 없어요. 나 지금 그런 집에 가서 잘래요. 피곤해요. 아파요. 졸려요. 큰일 났네. 우리 아이온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될 텐데 우리 사슴이 저렇게 아프니 어떡하면 좋지?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야, 그렇다면 우리 사슴 마을에 가서 우리 건강하고 씩씩한 사슴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썰매를 걸어야 되겠다. 우리 그렇다면 사슴 마을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사슴 마을에는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슴들이 많이 많이 있어요. 좋아, 그럼 사슴 마을로 가자. 이리아야, 산타 할아버지는 사슴 마을에 가게 되었어요. 사슴 마을에는 아주 많은 사슴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슴 마을에 있는 우리 사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해요. 마침 하늘에서 막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눈이 온다, 눈이 온다, 신난다, 빛난다, 하늘에서 펄펄 눈이 온다. 근데 친구들이 왜 한 명도 없는 거야? 친구들아,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나하고 놀자고? 우리 같이 놀자. 야, 누가 너하고 놀아? 왜 나하고 안 놀아? 너는 못생겨서 안 돼. 나는 못생긴 어린이하고는 안 놀아. 내가 뭐가 못생겼어? 넌 키도 작고 얼굴에 점도 있고 그리고 멍청해. 그래서 난 너하고 안 놀아. 안 놀아. 나하고 놀자. 안 놀아. 놀자. 안 놀아. 놀자. 안 놀아. 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싶은데. 루비야, 루비야, 루비야. 루비야, 나하고 같이 놀자. 안 놀아. 나하고 왜 안 놀아? 얼굴이 못생기고 키가 작고 멍청해. 그래서 나하고 안 놀아. 난 누구하고 놀지?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놀까요? 네. 그래. 난 내일 우리 어린이들하고 놀고 싶은데. 야, 근데 말이야,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오신대. 뭐?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그래. 왜 오셔? 뭐?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우리 마을에 오셔서 아주 힘이 세고 키 크고 튼튼한 사슴을 뽑아서 썰매를 끌게 하신대. 뭐야? 그럼 내가 끌어야지. 내가 끌어야지. 나는 얼굴이 이쁘게 생겼잖아. 나는 씩씩하고 힘이 세잖아. 그래?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아주 씩씩하고 튼튼한 사슴을 뽑아서 썰매를 끌게 하신대. 야, 그건 우리가 뽑아야 돼. 그리고 야, 우리 루비야, 우리 놀자. 이건 말이야, 비누방울총이야. 비누방울이 막 나온다. 재밌다. 우리 같이 놀자. 그래, 같이 놀자. 나도 같이 놀자. 야, 너하고는 안 놀아. 나도 놀게 해줘. 안 놀아. 우리끼리 놀자. 그래, 우리끼리 놀자.
우리 저쪽 가서 놀자. 우리 재호군은 놀지 마. 나도 놀고 싶어. 그런데 애들이 나하고는 안 놀아. 나도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나는 같이 놀질 않으니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친구들이 루돌프하고는 놀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산타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 오게 되었어요. 자,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데 여러분 다 같이 산타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불러봐요. 시작! 산타 할아버지! 아, 여기가 산타 할아버지, 아니 여기가 사슴마을이로구나. 여기에 아주 씩씩하고 튼튼하고 아주 귀여운 사슴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 내가 이 중에 사슴을 하나 뽑아가지고 썰매를 끌고 우리 수원 맷한동에 있는 아이원 아파트, 그래 아이원 어린이집에 가서 자 사슴들아 나와봐. 다같이 시작. 사슴들아 나와봐. 산타 할아버지다. 산타 할아버지다. 산타 할아버지다. 산타 할아버지다. 아 그래. 아 너희들 아, 아주 잘 생겼구나. 아주 예쁘게 생겼구나. 아주 똑똑하게 생겼구나. 아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구를 썰매를 끌게 해야 될까? 넌 누구야? 이름이 뭐야? 저는 루돌프예요. 나 두 번째. 저는 아돌프예요. 아 너 세 번째. 전 루비예요. 아 루돌프, 아돌프, 루비. 이 세 명의 사슴들 가운데 누구를 썰매를 끌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 테니까 아 물어보는 대 말에 잘 대답하는 그런 사슴을 썰매를 끌게 하겠어요. 네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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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물어보세요. 전 다 알아요. 물어보세요. 전 다 알아요. 아 그래.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자 사키를 건널 때는 아무리로나 막 건너가야 되나요? 아니면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나요? 저 아무리 일어나 막 건너가도 돼요. 저는 그냥 막 뛰어가면 돼요. 전 너무너무 빨라서 차이 안 치어요. 아 저도요 그냥 아무리 일어나 막 건너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무리 일어나 건너가면 다쳐요. 차가 와서 치어요. 저는요 꼭 횡단보도로만 건너가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100점 100점. 우리 루돌프는 아주 똑똑하구나. 아주 똑똑해요. 두 번째 문제. 그러면 횡단보도로 건너갈 때 빨간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야 되나요? 파란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야 되나요? 저 말해봐라 아돌프. 빨간불이요. 빨간불. 빨간불 켜졌을 때 건너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아니에요. 아니에요. 파란불 켜졌을 때 건너가야 돼요. 빨간불 켜졌을 때 건너가면 위험해요. 차가 와서 치어요. 아 우리 루돌프가 아주 똑똑하구나. 루돌프 100점. 100점. 어? 우리 엄마가 파란불 켜졌을 때만 건너가라고 가르쳐 주셨거든. 아, 우린 왜 모르는 거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예요. 파란불이 켜졌을 때 막 뛰어가야 되나요? 엄마 아빠 손잡고 걸어가야 되나요?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도 괜찮아요.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도 괜찮아요. 자, 우리 아, 루돌프는 안 돼요. 위험해요. 파란불이 켜져도 엄마 아빠 손잡고 선생님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가 와서 꽝 치어요. 그러면 다쳐요. 피나요. 무서워요. 아 우리 루돌프가 제일 똑똑했어요. 우리 다같이 루돌프를 위해서 박수. 박수. 아 왜 우린 모르는 거지? 아 왜 우리
왜 모르는 거지? 난 우리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쳐 주시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어. 아, 너희 둘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루비하고 아돌프는 올해는 안 되겠어. 내년에 다시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자. 자, 너희들은 안 되겠어. 아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이, 야, 루돌프야. 너 혹시 선물 많이 나눠주다가 남으면 나 좀 하나 갖다 주면 안 되니? 어, 무슨 선물이 갖고 싶은데? 나는 자동차, 자동차가 가지고 싶어. 아, 이쁜 인형이 가지고 싶어. 이쁜 인형 하나만 막 남으면 갖다 줘. 어, 걱정하지 마. 내가 남는 선물 있으면 꼭 갖다 줄게.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자, 너희들은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해라.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럼 우리 루돌프가 아주 똑똑하니까 우리 루돌프를 데리고 우리 선물을 나눠주러 가야 될 텐데. 자, 자 지금부터 그럼 선물을 나눠주러 가자꾸나. 네, 절 따라오세요. 자, 리디아야, 루돌프는 똑똑해서 우리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 성탄절이 지났어요. 그래서 루돌프가 다시 숲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선물을 많이 많이 나눠줬어. 선물을 우리 어린이들도 선물 다 나눠줬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놀아야 할 텐데. 야, 친구들아 나와봐. 아, 르돌프 아크나, 르돌프야, 르돌프야, 너 혹시 선물 남는 거 있어? 선물? 선물 남는 거 있어. 야, 나도 선물이 하나가 필요해. 선물 하나만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해가지고 왔어. 아,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자동차야, 자동차 선물. 와, 자동차다.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맙다, 우리 루돌프. 역시 루돌프는 좋은 친구야. 아, 우리 같이 놀자. 이제부터는 우리 같이 놀자. 정말 우리 같이 노는 거야? 우리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럼, 그럼. 나도 줘. 나도 선물 하나 필요해. 너도 선물 하나 내가 가지고 왔어. 어? 무슨 선물? 있잖아. 가만히 있어봐. 이거야. 와, 인형이다, 인형이다. 어, 고마워, 고마워. 남는 게 있어서 가지고 온 거야. 우리 성탄절이니까 선물이 다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갖다 주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이제 우리 같이 재미있게 놀자. 그래, 우리 재미있게 같이 놀자. 이제 우린 친구야. 우린 친구야. 야, 우리 재미있게 놀자. 우리 술래잡기 하자. 이리아야, 그때부터 우리 루돌프와 아돌프와 루비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잘 사이좋게 놀고 우리 어린이집에 와서도 재미있게 잘 노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